독도 땅값이요 50% 정도 올랐다 그럽니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자원 개발 가능성으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임우재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 독도 땅값이 최근 크게 올랐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해 독도의 공시지가 조사 결과 접안시설이 있는 동도의 표준지가가 제곱미터당 6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1.2% 올랐습니다. 서도의 자연림은 평방미터당 1,500원으로 지난해보다 57.9% 상승했고 동도의 경비대 숙소는 평방미터당 48만 원에 달하면서 45.4% 뛰었습니다. 독도 전체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역시 지난해 23억 8천만 원으로 2012년에 12억 5,240여만 원보다 90.3% 올랐습니다. 5월 30일 결정 고시대는 올해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독도 전체 땅값은 지난해보다 50% 정도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독도 땅값이 크게 오른 까닭은 일본 아베 정권의 영유권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독도 인근에 매장된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 풍부한 해양 어족 자원 역시 땅값 상승의 1등 공신으로 꼽힙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독도의 역사적 상징성과 풍부한 자원이 재인식되며 저평가됐던 공시지가가 조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무재입니다.